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장면 혹시 기억하실까요? 오늘은 이 버스 공용 차고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분을 모셨습니다. 전기 버스를 충전할 때 전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윤은상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이제 버스 공용 차고지 이런 데에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건데 어,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. 일단은 딱 생각해 보더라도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환경 기초 시설. 네. 그리고 시내 버스는 다 있고요. 광역 버스도 있고요. 그런데 그 버스들이 오 가면서 종점에서 연료도 넣고 수리도 할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어느 도시나 시군구에 다 있는 차고지가 있거든요 네. 그런 일반화된 도시계획 시설에 발전소를 짓게 되면 뭔가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 특화된 시설에 대해서 어 여기에는 어느 도시에나 발전소를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염수 문제도 있겠지만은 원실가스 문제가 오랫동안 작년에도 그렇죠. 네. 어, 전 세계 시민들이 기후 위기 온실가스를 가장 검색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네, 네 지난해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네. 관심이 이제는 미세먼지에서 온실가스로 많이 이제 넘어왔던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. 어, 그래서. 사람들은 이제 천연가스 버스에서 전기 버스로 또 전환되고 있고 일상적으로도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돼 있는 거죠. 일단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랑 온실가스를 피할 수 있다. 그런 그렇죠.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. 수원시도 이 천여 대에 달하는 시내 버스 중에 벌써 이백 대가 넘게 전기 버스로 바뀌었습니다. 10% 넘는 그렇죠. 거네요. 네, 전국의 다섯 배입니다. 보통의 시군구가 아... 지금 전국적으로 이프로 정도 전기 버스가 도입됐는데. 이 공용 차고지에 약5 0여 대의 이 전기 버스가 일차로 들어오게 된 거죠. 그러려면은 네. 법적으로 허가받는 충전 시설, 그러려면은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비가림 시설 이 있어야 되는데 음. 우리 발전소가 정확하게 그걸 대체할 수 있었던 거죠. 아. 그러니까 이래,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 목적과 시너지가 날수 있는 그러네요. 다자 이해관계가 네. 선하게. 고 있는, 있는 거네요. 이런 특화된 도시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면은 발전소 자체로도 이제 좋은 효과를 보지만은 이 공간에 대해서 일시적 삼조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운수업 네. 버스 회사도 스스로 예를 들면은 그 시설을 혼자 어, 구축하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과 함께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이고 음. 그 시설도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기더구나 기사분들이 큰 발전소가 이제 햇빛도 가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쾌적하다고 아주 좋아하십니다. 실제로.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. 뭐 그거 말고도 장점 많은데. <laughs>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.